기본기와 체력이 좋아서 스텝을 많이 뛰고 스텝을 많이 뛰는 만큼 상대방의 타이밍을 잘 잡아서 상대하기 까다로운 선수로서 이제 장래가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중학교에 재학 중인 마이너스 54kg 팀 몬스터 복싱 소속 강대호입니다. 형이 복싱에서 금메달을 따고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거를 보고 멋있어가지고 복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대회를 정관왕하고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어서 그거에 본받아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형은 책임감이 강하고 운동할 때는 제일 열심히 하는 그런 멋진 선수인 것 같습니다. 강한 펀치와 빠른 발, 그리고 무엇보다 노력적인 면에서 제일 배우고 싶습니다. 제 복싱 스타일은 일단 큰 키와 긴 리치로 상대와 승부를 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상대방이 잘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제 뒷손 스트레이트로 받아서 포인트를 따냅니다. 나는 소년체전 준비 기간 동안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걸 참아내고 하니까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 같고, 여태 고생하고 힘들었던 게 다 날아가는 것 같았고, 금메달을 따니까 관장님 목에 일단 금메달을 제일 먼저 걸어주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12월 말쯤에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부족했던 힘이나 펀치를 웨이트로 살려가지고 경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서 대한민국 복싱 붐을 한번 일으켜보겠습니다. 후배들한테 존경받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복싱은 강대호처럼 일하는 복싱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일단 엄마 아빠 동호형 병호형 일단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여기까지 올라오게 해주신 윤범수 관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